저희 큰애댁 문체서는 지금까지 몇 편에 걸쳐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귀족, 의열단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본인들의 삶을 다 바친 독립운동가들과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자신들의 영혼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만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언제나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왔던 민중들의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촉발된 우리 민중들의 독립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자 그날 함께했던 200만 명, 그날 그 함성을 듣고 보았던 우리나라 2천만 명 국민들의 독립을 향한 염원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1919년 11월 10일 의열단 창단 등으로 이어졌으며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일무장투쟁에까지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1921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자유시 참변과 3.1 독립만세운동 이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뀐 일본의 식민통치 방식으로 인해 국내외 독립운동은 크게 침체되었고 민중들은 일제의 피탈과 차별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으로부터 어느덧 7년 후 1926년 4월 25일 대한제국 2대 황제 순종 황제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조선학생과 견고회원들은 다음 날인 1926년 4월 26일 세검정으로 야유회를 가던 중 비보를 듣게 되었고 이 무렵 동시다발적으로 연희전문학교 학생들도 중앙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서울시내 고등보통학교 학생들도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때 고종황제 인산일을 활용했던 것처럼 이번 순종황제 인산일에도 대규모의 독립만세운동을 기획했습니다. 순종황제 인산일인 1926년 6월 10일 2만 명이 넘는 학생들과 민중들은 순종장례 행렬을 따라 서울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순종황제 상려가 종로3가 반성사 부근을 지날 때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미리 준비했던 경문을 뿌리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고 파도처럼 장사동, 관수교, 을지로, 동대문, 동묘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연희전문학교, 중앙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하여 그날 함께했던 수많은 학생들과 민중들은 1919년 3월 1일처럼 1926년 6월 10일에도 조선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러한 만세 함성은 신의주, 풍산, 인천, 춘천, 공주, 전주, 고창, 영광, 대구, 진주 등 전국 각지로 널리 퍼졌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민중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은 또다시 독립운동가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1927년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결합한 국내 최대 민족운동단체 신간회라는 조직 창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신간회는 조직 후 전국 각지에서 청년 노동 농민단체가 주도하는 지회가 연이어 만들어져 1929년에는 전국적으로 140여 개의 지회와 4만여 명 회원을 갖는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발 통학열차가 나주에 도착하여 통학생들이 나주역 집찰구로 나올 때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모욕적인 발언과 조롱 섞인 언사를 남발했고 이를 목격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격분하여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제재하려 온 일본 경찰들은 일방적으로 일본인 학생들의 편을 들며 우리나라 학생들만 구타하는 등 차별적인 과잉 진압을 자행했고 광주일보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이를 다시금 일본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보도했으며 학교에서조차도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자 광주 시내 학생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일제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거듭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1929년 11월 3일 메이지 천황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치절이자 공교롭게 음력으로는 10월 3일 우리나라 개천절이었던 그날 일본인 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 간의 충돌이 다시 한번 발생했고 그동안 당해왔던 차별과 부당한 처벌 그리고 삐뚤어진 언론 보도에 분노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광주 시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광주농업학교, 광주사범학교 학생들 또한 이 계열에 호응하며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날 학생들의 외침은 단순하고 일시적인 분노에 의한 충동적인 것이 아닌 동맹휴교투쟁, 집단가도 행진 등 본격적인 항일학생독립운동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일본 경찰들은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39명의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1명의 광주농업학교 학생을 체포 및 구속시켰고, 이에 분노한 신간회를 비롯한 각종 청년, 사회단체들은 학생들의 가두엔진을 넘어서 민족독립운동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학생투쟁지도본부를 설치하는 등 광주 학생들과 독립운동 세력 및 민중들이 결합한 전국적인 항일독립운동을 기획했고, 마침내 1929년 11월 12일 두 번째 광주 학생독립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준비한 경문을 뿌리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광주 시내로 행진했고, 이에 교내 감금 상태를 뚫고 경찰 저지선마저 돌파한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이 달려와 가두 행진에 가세했으며, 교내 감금 상태에 있던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광주사범학교 학생들 또한 교내에서 경문을 뿌리고 조선독립만세 함성을 외치는 등 항일독립운동은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이 항일독립운동은 그날 이후 광주 시내뿐만 아니라 목포, 나주, 함평 등으로 번졌고, 12월에는 경신, 중동, 보성, 중앙, 휘문, 협성실업, 숙명, 근화, 배재, 이화, 동덕 등 서울 시내 학교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듬해 1930년 1월 개학하자 다시 한번 서울에서부터 광주 학생 지원과 일제에 대한 규탄, 성토, 시위, 동맹휴교 등으로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총 190여 개 학교에서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퇴학 582명, 무기정학 2,330명, 피검자 1,642명 등이 발생한 3.1 독립만세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독립운동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1926년 60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일제 강점기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으며, 이때마다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 민중들은 학생으로서, 농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함께 해왔습니다. 저희 큰액땡 문께서는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을 비롯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을 살펴보고, 과거의 역사와 지금의 우리들 간의 연결고리로서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